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주식의 바닥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식은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 언제 바닥을 치고 회복할까?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경제적인 경제와 관련해서 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내려갈 대로 내려간 인생을 표현할 때 밑바닥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무튼 이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닥은 결코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가 한 2,000번 이상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도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소리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도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물밑을 보게 뭐가 보이나?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차고 올라오게나. 그렇습니다. 바닥은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아서 챙겨가지고 다시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한 사람들은요, 항상 높은 꼭대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를 때도 잘했지만 내려갈 때도 탁월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내려갔기에 충분히 쉬고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은 힘이 있습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다 보니까 익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은 솟구쳐 오르는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종종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예굽의 총리가 되었던 결과만을 집중하고 조명을 합니다.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총리가 된 것은 결과입니다.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위기의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바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려고. 예, 낮추시려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자의 애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의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근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십니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할 때 바짝 몸을 낮추셔야 합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예, 왜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붙잡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요, 짐을 바다에 던져야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자존심도 버리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생각도 버리게 하십니다. 교만함도 버리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탐심과 탐욕도 버리게 하십니다. 나무는요, 가을이 되어지면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새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들은요,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 뼈까지 비웠기 때문입니다. 내려갈 때는 최대한 비우셔야 합니다. 아멘하십시오. 뼛속까지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은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지금 내가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고의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예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셉처럼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의 바닥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바닥에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없고 없는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낮추시려고,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의 힘을 믿으십시오. 바닥을 차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십시오.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닥에서 올라설 수 있는 비결,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마침내 바닥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위기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네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요셉이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솔로몬이 심히 장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대적하는 고라 일당들 땅에서 다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개와 함께 하시니 하만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모르드개의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의 하만의 목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환경을 보면 요셉은 원망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잡범들이 갇힌 곳이 아니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어요. 예굽의 엘리트들이 왕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면서요, 예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걸친 것을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은요,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하신 백성들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통을 허락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원리는 간단해요. 자, 구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처럼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랍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제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닥에 있으십니까? 바닥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낮아지십시오. 더욱 낮아지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뼛속까지 비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밑바닥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선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올라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